우리 7월생들은 쥐띠해야 하고 용띠해. 그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경자년이잖아. 그럼 올해 7월생은 좋은 거지. 올해는 조금 꿈을 한번 꿔봐. 내가 뭔가를 도약을 해야겠다. 그런데 3월달은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남은 거는 음력으로 7월달, 11월달이 남았어요. 그러면 좋아. 매매도 좋고 땅도 좋고 이사도 좋고. 그러니까 계획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의논도 해보시고. 그래서 올해 쥐띠 생에 태어나신 분 중에 7월생이신 분들은 도약을 한번 하기 위해서 움직여보시고 그러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월생, 8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뱀띠나 닭띠해나 소띠해에 운맞이를 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많이 도와줘요. 돈이 없어도 투자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고 말 그대로 인복으로 그 해운년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4월달, 8월달, 12월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9월달, 9월달은 말띠해랑 개띠해. 나 지나서 언제까지 기다리지? 앞으로 몇 년 남았네 하실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1월달, 5월달, 9월달에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여기는 특히 직업적으로 이게 9월달생 중에서도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는 거야. 누군가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다가 짠 하고 터뜨려서 그 운을 맞이해서 내 이름을 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 다음은 10월달. 토끼해랑 양띠해에 10월달 태어나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이렇게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그럴 거야. 자기가 태어난 달만큼 다 좋아. 다른 달이 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태어난 달만큼은 좋아. 10월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10월달밖에 하나가 없어. 근데 그 대신에 알차지. 알짜배기야. 그러니까 알짜배기고, 여기는 기운이 10월달생들은 달이 하나밖에 없지만 우울해하지 마세요. 대신에 완전 대복이야. 그리고 이분들은 한 7년까지도 가. 10월달은 토끼해에, 양해해에, 양띠해에 대복을 맞는데 이게 7년까지 간다. 그러니까 운을 우긋하게 받아들여라. 그럼 나는 없겠냐? 11월달생은? 11월달은 용띠랑 원숭이띠가 있어요. 용띠와 원숭이띠는 여기는 또 반대로 내가 태어난 달엔 또 그 운이 없고, 3월달과 그러니까 봄의 운 3월, 가을 운의 10월에 이 11월달생들은 그때 운을 맞으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대복이 오는 거고, 특히 그 직업 중에 무역업, 그다음에 개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11월달생인 분들한테는 더 운이 좋다. 그래서 확장이라든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일이 많이 일꿔진다는 거 보면 되고. 마지막 12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12월생들은 뱀띠해나 소띠해에 해운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를 가질 수 있고, 여기는 더 좋은 게 뭔 줄 알아? 12월 달에 태어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는데 1년 12달이 거의 좋아. 그리고 금전, 재테크, 주식, 뭐 투기, 투자, 여긴 진짜 쌍따봉에 쌍따봉에 쌍따봉이야. 진짜 그 12월 달생이 겨울에 태어나서 먹을 거 없는데, 아니야. 반대로 그냥 진짜 손만 대면 구리가 금으로 변하는 해운년이에요. 무슨 해? 뱀띠에, 소띠에. 그러니까 그 두 띠를 잘 기담아 들었다가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얘기를 했지만 준비를 하셔서 운을 맞아줘야지. 그냥 나 그때 가면 내가 운이 있었대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운 못 받아요. 내가 준비를 해서 결과물을 나오게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